백봉산 종합안내도. 백봉산 정상 1.9km. 여기 백봉산 정상인 줄 알았는데 정상이 아니네요. 저 앞에 저기는 좀 더 가야 돼. 낙엽일생 푹신한 등산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차차 차차차 백봉산 정상 도착. 축하합니다. 아이고. 네, 됐어. 아, 여기 등산길이 너무 좋네. 아이고. 이곳은 원래 이름은 킬로미터 지점을 통과했습니다. 현재 1시간 5분째 운동 중이며 시속 0.9km, 평균 속도 3.6km입니다. 아, 좋다. 봉산에서 낙엽 쌓인 길을 내려가면서 다음 산으로 이동합니다. 여기도 푹신한 낙엽이 쌓여 있고요. 전체적으로 육산으로 분노가 아주 양호합니다. 아니, 이슬이 아르지 않아서 축축. 예, 이거 소나무죠, 그냥? 그거요? 잣나무, 잣나무. 잣나무인가? 아. 잣나무 숲 속을 통과해서. 아, 여기도 낙엽이 많이 쌓여있고요. 이건 뭐야? 그냥 찐빵이네? 아무것도 아니네?
고래산 누리길 첫 마지매. 고래산 도착. 해발 529m. 마치고개에서 백봉산 지나 현위치 고래산 조금 백해서 다시 마치 고개 세제고개 족갑산 예봉산 이렇게 갑니다. 다시 하산길 먹치고개로 갑니다. 땅은 뜯었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날은 흐리고요. 갑산 720m 남았습니다. 갑산 도착. 해발 549.3m. 이게 꼭대구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안테나가 있어갖고 미관이 별로 안 좋습니다. 이게 여기 내리락 내려가서 다시 생각을 올라서 화산길 어령마을 세자. 인질 좀 갈라지는 다음에 세제 세제 거기야 갑산 도심역 4.5km 적합산으로 가자. 세제고기에서 올라왔고 적감산 1.3km 나왔습니다. 적감산 방향. 태양 떴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아이고. 세제고기에서. 세제고기. 예봉산. 예봉산 1.7km. 적감산 도착. 안 보이네. 역광이라 안 보이네. 적갑산 해발 560m. 철문봉 목민심도 백성을 생각하여 걸어보아라. 목민심도란 적갑산에서 왔고요 예봉산으로 갑니다. 저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적갑산 철문봉 예봉산 윤리봉에서 내려가게 되겠습니다. 팔당댐으로 갑니다. 예봉산 도착. 적갑산에서 오고 오였고 막걸리 300영. 나도 슬쩍 끼워도 되나? 아니 아니 마셔요. 예봉산 해발 683m. 레이더 기체 갖고 레이더 강우 영상 홍수 정보 강우 레이더 관측소. 윤리봉으로 갑니다. 100m 차이 난데 저렇게 높아. 윤리봉 도착. 여기가 윤리봉입니다. 드랭글을 보면 나오는데. 윤리봉 585m.
반바지. 저 680이니까 100m 차이. 반바지 입고 와야 되는 모양인데? 저 반바지라고 써 있어요. 예, 봉사. 직녀고. 연리봉에서 하산하는 길입니다. 여기도 낙엽이 많이 써 있고요. 시간 경력입니다. 바람 차고 하루 종일 미세먼지 때문에 해는 안 보이고요.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입니다. 이제 팔당역으로 하산 중입니다. 여빈선은 안 올라가고요. 열리고개. 한바지라는 분이 코팅해서 만들어서 붙여요. 예, 아쉽게 다 내려왔습니다. 다 내려왔고요. 마무리하고 팔당역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4시 20분.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4시 하고 싶은 거 하고 보고 싶은 거 하고. 식당에서 삼겹살 잘 먹고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볶아 먹고.